못 그거 해가지고. 자, 그래요. 오케이. 드리. 네. How are you? 그래. 좋아. 감사. 자, 대훈이. 그래. 대훈이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희면아 다 봤나?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드리 다 봤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윤재가 받고. 윤재야, 너는 단어 이거 네. 단어 이거 개수가 아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가 뒤질라 이 새끼야. 이제 프로그레스 이런 거는 프로포즈 나는데 뒤질래? 단어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에이,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로 안 어려워. 그 고교 필수인 것 같아서 어려울까? 프로가 프로. 아무튼 네가 알아서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하나 좀 쳐봐. 오케이? 한 두 개 정도 해보고 좀 많으면 한 개 반 정도 하던가. 알았지? 하나 조금 좋은 것 같아. 뭐였는데? 자, 숙제 봐봐. 예스 내가 몇 번까지 했지? 6번까지 했나? 네. 그거 안 했어? 다 돼 있어. 다 돼 있다고? 멋있어. 아 진짜? 오늘은 좀 윤재를 좀 집중 한번 해갖고 또 뒤졌어. 안 돼 있으면 뒤져. 여기까지? 그래. 너 그래 주말에는 조금 더 하면 좋아. 알지? 문법을 그래도 챕터 하나에서 한 챕터 두 개 정도. 알겠지? 할 수 있지? 요. 자, 그다음에 힘이. 그래. 왜 이거밖에 안 했어? 이거는 뭐야? 평일 숙제랑 비슷한데? 그 다음에 또 했어? 20개? 스크립트 하고? 공부 했어? 그래 이거 하고 그 희명이도 주말에는 알지? 문법 최소 챕터 하나는 해야 돼.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알지? 왜냐면 지금 할 게 많아. 할 게. 그래, 대훈이. 뭐야? 아니야, 했어? 이거. 그래. 그 다음에. 듣기 소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어? 스크립트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을. 어느 정도 했어? 이 정도?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수민이. 나요? 오늘 좀 바빴는데. 여기는 그 다음에 아빠서 붙었어요. 선생님. 너 주말에 잠깐만. 너 주말에 얼마? 내가 먼저 선수로 내용하기 바빴어요. 너 이거 예습도? 진짜? 왜 뭐 얼마나 바빠? 너 얼마나 바빴어? 잤어요. 너도 동면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했어? 아 제가 했지 못해서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했는데 못 갖고 온 거예요. 뭐를? 책이에요. 문법이나 이런 거? 네. 아 했어? 이거 예시 보내면 안 되시죠? 제가요 좀 바꿨어요. 뭐 하냐? 자느라고 시간을 못 잡으면 좀 빡치는 스타일이라서 했어? 그 다음에 또 아 승인아 몇 장 했어? 한 장. 잘하는 것보다 잘 하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꼼꼼하게 했어. 그래요. 자, 오케이. 그래요. 지금 하는 거 봐. 이 새끼. 다 했다. 진짜 어차피 5분까지밖에 안 할 것 같아. 뒤질래? 네, 5분까지. 예나 이거 시험 봤어? 아니요. 어? 아니 시험 안 봤어? 네. 야 왜 단어도 안 했어? 이런. 아 제가 늦게 와서 그래 진짜 외웠는데. 그러면 좀 이따 봐. 아니 자. 잠깐만요. 자. 어려워. Sorry. 얘나도 같이 외웠는데 저랑. 얘나도 외웠어? 네. 제가요? 야 어떻게 대신 나 외웠냐? 얘나 외웠어? 아 저 안 외웠어. 안 외웠대. 같이 외웠어요. 너는 외웠다며. 같이 외웠잖아. 자 오늘이 5월 17일 네. 오늘이 월요일 내일이 고등마 아니 내일 5.18 모레인데 석가탄신일은 모레고 그지? 수요일 날 하고 나서요? 수요일 날? 니들 오늘 하는 거 봤어? 갑자기 빨리 끝나는 날인데 그래요 그래 이번 주 수요일은 빨간 날이어서 그래요 오케이 내가 그런 말 빨간 날 있어야지 석가탄신일 말을 뭔 소리지 그게? 갑자기? 내가 교회랑 석가탄신 그럼 뭔 상관이야? 야 그러면 그러면 그 불교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안 쉰대 쌤은 교회 사랑하니까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 꿈에만 몇 개까지 이런 씨 그래요 빨간 날이니까 아는 거지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벌써 17일 월요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그 하면에 그렇죠. 벌써 다음 주가 또 5월 또 마지막 거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다들 주말 잘 보냈지? 아니야? 아니야? 주일에 바빴어? 바빴어? 뭐하러 왔어? 게임하느라? 그래요. 게임 뭐하냐? 롤? 롤. 집에 찾기? 뒤질래? 설마 마인크래프트 얘기 빨간 남자가 1등인데 1등이가 뭐? 빨간 남자가 뭐? 줄을 찾기? 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라고 선생님 하고 가라고 했다고 선생님 하고 가라고 했다고 말씀드리라고 왜? 아니요 자 한다 했지?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거 그치 하다가 그랬지? 이렇게 내가 그리고 내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지 혹시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 사람의 상황 보지 않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 그래 잠깐만. 이거 주어진 거 이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동의 내적 원인을 생각하는 건 쉽다. 그래서 자, 그거 했었지. 타인의 행동이 그쵸, 이게 이제 내적 원인이다. 내적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엄격하다면 열렬하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여기 비행기 여기까지 했죠. 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내적 어떤 그 기질을 어떤 외적 상황보다는 내적 기질을 우선시하는지, 그죠? 그 행동을 설명하는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걸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그죠? 왜 이걸 하는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볼게요. 자, 해봐. 읽어봐. One answer is simplicity. 그쵸? 자, 원인. 자, 한 가지 답은 뭐다? 그렇지. 단순함 때문에 그래. 단순성. 그게 뭐야? 그게 이제 쉽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가려면 뭐 이건 쉽다 그랬으니까 그 전 내용에서 뭔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 그러면 뭔가 상황을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타인의 행동, 내적 원인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 1번 볼게요. 자, 1번 해봐. 1번 읽어봐. In contrast, situational explanations can be complex. 자, 뭡니까? 대조적으로 상황적 설명은 복잡할 수 있다. 맞지? 그죠? 그러면은 그래요. 이건 대조적으로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지? 오케이. 뭐예요? perhaps it's a bit because she's. 자, 그러면 2번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내적하는 것은, 쉽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시가 나오는데. 그래. 자, 여기 2번. 이거 해봐. Perhaps the teacher appears stubborn because she's seen the consequences of not trying hard in generations of students and wants to develop the self. 자, 요거 발음.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 자, discipline. Discipline, okay? Self-discipline in them. 그죠? 자, 요거 해석을 해봐. 다 같이 해석해봐. 아마도 그 선생님이라 그랬지. 그 선생님이 되려면 뭔가 선생님이 언급이 돼야 될 텐데.
야, 더 티처 그랬잖아. 이거 선생님이 없잖아, 지금. 맞지? 2번 답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틀렸어요. 오, 진짜? 잣됐네? 오, 그래? 왜 2번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 1번이고 얘가 동사 2번 지금 이 말이잖아 지금 맞지? 아마도 그 선생님은 되게 완고하시고 그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원해 뭐 하기를 자 뭔가 발달시킨 자 뭐를 self discipline 이래요 자 이거 discipline 이게 뭐예요? discipline이 뭐예요? 너희들 거기 훈련이지 훈련은 뭐 양육 뭐 훈육 이런 거죠 근데 self discipline은 뭐야? 자기 훈련 그러니까 뭐야? 자기 통제 자기 절제 맞습니까? 근데 뭐? 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래서 해온다고? 야 그다음 야면 야 야니 갔어? 야니 가라 그래 자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이걸 하길 원한다 야 여기서 닿는 거 맞니? 아니면 여기서 닿는 거니? 어디? 여기?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 아니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 거기에요 아 그래? 뭐 하려고? 너 이상한 거 하려고? 노란색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노란색으로? 네. 왜? 안 보여요. 아, 알았어. 오케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녀가 이런 결과를 받고 그리고 이거를 그들 안에서 자기 이거를 개발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말 안 돼? 물어보는 거야. 네,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지? 아니 말을 해봐. 아니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왜 꼭 여기서 닫아야냐 이거야 내 말은 수민아 여기 전체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여기서 닫아 말이 안 되냐 이거야 네. 왜 안 되냐니까 이유가 너무 길잖아요 혼날래? 야 이유가 긴 거라 생각 아니 동료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비커스 열렸던 게 여기서 닫아주면 안 되냐고. 네.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왜를 말하고 있잖아. 내 그냥 그러지 말고. 하면 안 돼? 아니 말이 되냐 생각해보라니까. 네, 그냥 그 결과를 봤대. 애들이 졸라 안 한 거. 그지? 그리고 그녀가 원한대. 좀 자기 개발 좀 절제 좀 해라. 자기 통제 이런 걸 하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고집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말이 안 되냐고 말은 그래 수면 그쪽 행동들에 대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완고해 보일 수 있다 뒤에 그 내용이 이거 because 뒤에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 네. 약간 뭐랄까 여러 세대 학생들의 어떤 이런 이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저기 엔드 뒤에는 그것을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 기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연결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말은 되게는 되는데 거기서 한번 끊고 그리고 원한다고 나와야지 그쵸. 그래서 매끄럽게 하니까요. 그렇죠. 쌤 봐봐요. 키코즈 더 붙으면 돼. 저기 동화 키워요. 저게 거잖아요. 현재자가 뭐가? 어피어 이게 현재 시제자가 이거 현재 시제 뭐지? 현재 시니까 이렇게 웃겨야 된다? 이거 비커즈 저거니까 비커즈? 네 뭐 이렇게? 이런 스티먼스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해. 약간 애매하잖아. 내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럼 저 대까지 묶으면 위에는 시스 헬스 신이고 여기는 원친. 상관없어. 여기가 현재할려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현재할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왜 한 거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수미가 얘기한 대로 한번 보면은, 자, 그래요. 쌤이 이제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거 결과로 하고, 결과만 해서, 그리고 내 원래 흐름은 여기까지 좀 여기 댐까지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요, 그죠? 그리고 봐봐. 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야, 좀 열심히 좀 해봐. 이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되게 완고해 보일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1번의 답이 어때요? 거의 나오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해봐. 자, 3번 읽어봐. Perhaps the parents who are boasting of the achievements of their children are anxious about their failures and conscious of the cost of their school fee. 자, 해봐. 아마도 너 혹시 필기하고 있니? 네. 필기하고 있니? 필기하죠. 지금 하고 있는 걸 필기해야 돼? 알지? 그래. 자, 아마도 뭐예요? 그 부모들. 이 부모가 이제 언급이 되고 한 게 맨 위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구나. 오케이. 자, 아마도 그 부모들. 근데 어떤? 자, 그치. Boast. 뭐? 뭐를 자랑하는 거야? The achievements of their children. 자, achievements. 뭐다? 성취, 업적. 자, 뭐에? 그들의 자녀들의 어떤 뭔가 성취하고 달성한 거를 자랑하는 그 부모들은, 자, 뭐다? Anxious about. 엄마에 대해서 걱정한다. 걱정하는 거야, 아마도.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conscious of. 엄마를 의식한다. 자, 뭐를? 비용. 자, 뭐에?
아. 아, 학교 수업료. 아. 아, 한마디로 돈. 아. 돈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아, 의식하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의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부모들 그러면은 어, 이런 이제 부모 어, 그 자 이런 어, 아이 자 아이들의 어, 성취를 뭔가 자랑 어, 자랑하는 그런 부모들은 엄마에 대해서 이제 어, 걱정한다 그런 아이들의 어, 실패 어,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어, 돈 이런 거 어,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돈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인식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모가 어제 어떤 부모인지 조금 그거 하는 게 있는데 대현아, 대현아, 너 피곤하지? 그지? 어 그래. 대현아, 어 너 눈 빨개. 태연아, 너 어제 좀 늦게 잤어? 몇 시에 잤어? 2시? 2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2시에 자서 7시? 어. 너 항상 7시에 일어나? 거의 그쯤 일어나? 너 학교 몇 시에 등교지? 8시 10분까지 등교해? 그러니까 원래 학교 몇 시까지 등교냐고 8시 30분까지야? 어 근데 8시 10분까지가? 8시 10분까지? 어 그래 그러면 너 2시에 그럼 5시간이고 자꾸만 어 그 뒤로 앉았지? 어 너 보통 몇 시에 자? 보통 몇 시에 자? 한두 시에 자? 어. 어제는 왜 두 시에 잤어? 뭐라고? 다른 거 하다가 영어 숙제 생각나서, 아, 그래, 하다가 그래서 영어 숙제 하다가 그래, 두 시에 잤다고?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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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은, 어, 그래. 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면 어, 그지? 어, 서서 들어도 되고 세수하고 되고 알았지? 이렇게 어. 이제 너희들 점점 더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고 그렇지? 여름이 더 되고 그러면 더 몸이 더 힘들어 몸이 맞지? 어. 아무튼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어, 그거를 잘 해서 하고 있지? 어. 어, 여기서 그 헌신하는 부모들은 그냥 그들의 아이를 사랑 뭐 하는 것 어 일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되게 헌신적인 부모들을 보면 어 아 이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그냥 이제 그 사람의 내적 걸로 돌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아이들의 어떤 뭐 이렇게 되게 헌신하는 이런 게 어 뭔가 이제 자랑하고 성취를 자랑하고 이제 어 그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나오는 그 devoted 어 그 뭔가 이제 헌신한다라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 그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적 배경이랄지 어, 뭐다? 어, 그 자식들이 실패하면 좀 그럴까봐. 그리고, 아, 돈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걱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의식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이거라는 거. 그러니까는 그런 그 부모들의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헌신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 뭔가 본인들이 낸 돈 그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그러니까 그 엄마 자신한테 그 내적 동기가 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적으로 다른 상황 때문에 지금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내용이 이제 살짝 어렵죠. 자 4번 해봐. These situational factors require knowledge, insight, and time to think through. 그죠? 자, 해봐. 이 상황적 요인들은 필요로 한다. 지식, 통찰력, 그리고 이제 시간. 근데 이제 뭐 할? 그치. 뭔가 이제 깊게 생각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더 깊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적인 거를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같은 것도 조금 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곰곰이 생각할 그게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해봐. Whereas jumping to a dispositional attribution is far easier. 자, 뭡니까? 반면에 자,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성급하게 뭔가 가는 것 자, 뭐로? 기질적 속성으로 그러니까 뭔가 타고난 그런 속성으로 바로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뭐다? far easier 훨씬 더 쉽다 그쵸? 여기 그 비유급 강조 이번에 그 너희 그거였지? 시험이었죠? 그래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뭔가 들어가려면 밑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지? 그래서 아까 그 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했는데 밑에까지 선생님 아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봤었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한 가지 그 답은 뭔가 이거다 단순성이다 그러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뭐하다? 쉽다 그치? 그럼 얘가 단순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쉽다 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래서 이 엄격한 선생님은 이렇고 이런 부모는 뭐 이렇다 이렇게 하고 나서